자, 삽입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학생 100명의 영어 성적을 오름차순으로, 점점 큰 값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는 거죠. 오름차순으로 삽입정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Insertion Sort라고 되어 있죠. 자, 오름차순의 삽입정렬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삽입정렬은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그룹 A하고 그룹 B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룹 A는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 42, 57, 77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룹 B는 아직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25, 91, 36.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왼쪽 그룹 B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거죠. 이거를 뽑아내서 하나를 뽑아내서 이걸 키라고 합니다. 뽑아내서 그룹 A의 적절한 위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 그룹 A가 이미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키를 뽑아서 무조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 A가 오름차순으로 해서 이미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룹 A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비교하면서 그 키라고 하는 새로 삽입할 그 데이터 위치를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룹 A는 문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룹 A는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 한 개만 있습니다. 맨 왼쪽과 한 개만 있고 자, 한 개만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만도 소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뺀 나머지가 그룹 B에 있는 형태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소팅이 이제 끝나면 전부 그룹 A만 남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그룹 A는 소팅된 거고, 그룹 B는 소팅할 대상이죠. 이 정렬의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25를 키값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 A와 B를 경계선을 허무는 부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해서 여기 빈자리가 생기는데, 가장 큰 값인 77과 비교하죠. 비교해서 만약에 이 키값이 더 크면 그냥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만약에 작으면 이 77을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것과 다시 비교하죠. 이걸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마지막 거 나올 때까지 하죠. 마지막 거 나올 때까지 했는데도 역시 본인이 가장 작으면 이제 이쪽에 위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57과 비교하고 57보다 25가 작으니까 57을 이동하죠. 그 다음에 이제 42와 비교하죠. 42도 역시 25보다 크죠. 그럼 42를 이동하고 16하고 비교하죠. 16보다 25가 크니까 이 자리에 이제 키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전혀 소팅되지 않은, 예를 들면 7개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가, 자, 이 삽입정렬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57은 그룹 A에 속해 있는 유일한 한 개의 원소죠. 이런 하나 자체가 이미 소팅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하나를 뺀 나머지 개수가 이쪽 그룹 B에 속해 있고, 이 부분이 하나씩 키값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다 정렬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를 놓고 한번 해볼까요? E1부터 E5까지 다섯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95, 75, 85, 150 이렇게 다섯 개가 있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자, E1은 이미 그룹 A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 E2부터 E5가 그룹 B에 속한 거고 이 경우에 키값은 75입니다. 키값은 75죠. 이 75부터 이제 비교를 합니다. 75와 어떻게 비교하나요? 75와 이 원래 E1에 있었던 95하고 비교하죠. 근데 95가 크죠. 95가 E2 자리로 이동을 하고 키값이 E1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룹 A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 키는 뭘까요? 85입니다. E3입니다. 그래서 E3가 85가 되죠. 자, 85가 95랑 비교하죠. 95가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95가 이동하고 75랑 이번에 비교하죠.
75보다 크니까 85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3개가 그룹 A에 형성되어 있고, 자, 그 다음 단계 키는 E4죠. 100입니다. 100. 100이 95와 비교하는데 비교하자마자 얘가 크죠. 그러니까 얘는 이동 없이 바로 자기가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마지막 키는 E5입니다. 50입니다. 50과 100이 비교, 50과 100을 비교해서 100을 이동하고요. 95와 비교해서 95를 이동하고, 85와 비교해서 85를 이동하고, 75와 비교했는데 역시 크죠. 그럼 이제 맨 마지막 원소에 킵값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자, 100개의 영어 점수 E, 100에 대해서 오름차순 삽입정리를 했다고 그랬죠. 자, 이 경우에 그룹 B는 모두 9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9개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삽입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렬할 영어 점수 개수 빼기 1개, 즉 99단계를 거쳐서 삽입하는 반복을 합니다. 이걸 이제 단계 I라는 변수가 커버를 합니다. 99번을. 일부 반복을 만들어주고요. 이 외부 반복은 쉽게 표현하면 i의 값이 2부터 100까지 변하면서 키값을 뽑아내는 거죠. 키값을 뽑아냅니다. 자, 하나의 키값을 뽑아냈을 때 이제 내부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변수 j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 j 값은 그룹 a에 있는 값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i-1부터 i-1 앞에 있는 그 변수가 i였죠. 외부 반복. 외부 반복인 i보다 하나 더 적은 것. 그러니까 A 그룹에 있어 가장 오른쪽일 것이죠. i-1부터 1까지 하나씩 감소하면서, 즉,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이 j에 관한 ej가 지금 삽입하려고 하는 키값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죠. ej 플러스 1으로 ej 값을 빼내죠. 그렇죠? 만약 키값보다 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위치에 키값을 집어넣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그냥 EJ에 키값을 삽입하고 내부 반복을 종료하면 됩니다. 자, 순서도를 이제 보겠습니다. 주목할 변수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I는 외부 반복, 즉 키값을 뽑아내는 반복이고요. 그다음에 J는 현재 키가 들어갈 그룹 A의 위치를 탐색하는 반복 변수입니다. 자, 키는 이제 삽입하려고 하는 아직 소팅되지 않은, 정렬되지 않은 그 값을 보관하는 변수죠. 자, 순서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I는 2부터 시작하죠. I가 보시면 외부 반복입니다. 외부 반복이죠. I가 2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시면 2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단계에 i가 i 플러스 1, 원번호, 검은색 원번호 9번을 보세요. i는 i 플러스 1, 그 다음에 i가 100보다 크냐. 그러니까 2번부터 100번까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보다 크냐. 크면 끝내면 됩니다. 크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외부 순환이죠. 그래서 2부터 100까지 뭘 합니까? 그 i 번째의 원소 값이 이제 삽입할 대상인 키죠. 키로 잡고, 그 다음에 내부 반복을 나타내는 J는 I보다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 I-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감소하죠. 하나씩. 여기 보면 J는 J-1 감소해서 J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더 이상 할게 없죠. 작지 않으면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반복하냐면, 현재의 그 EJ하고 키값을 비교해서 EJ가 크다. EJ가 크면 어떻게 되나요? 이동시켜야지, 옆으로. 그래서 EJ 값을 EJ 플러스 1으로 이동시키고 J는 하나 감소시키죠. 만약에 키값이 같거나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그 키값을 현재 위치에 집어넣으면 되죠. 현재 위치가 바로 EJ 플러스 1입니다. EJ 플러스 1의 키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EJ 플러스 1 equal key라는 요 표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비어있는 위치를 EJ 플러스 1이 나타내고 있고요. 만약 이 순서도에서 4에서 내려온 경우는 뭐냐면 키값이 큰 거죠. 그럼 현재 값에 그냥 집어넣는 거고요. 여기 7에서 내려온 경우라면 마지막 원소까지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J가 0인데 역시 키값이 가장 작다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0 플러스 1은 E1이라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룹 A에다가 키값을 넣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래서 바깥쪽에 I를 통해서 그룹 B에 있는 키값들이 뽑히고요. 그 다음에 키값이 뽑혔을 때 그게 그룹 A에 어디에 들어갈지를 그룹 A의 가장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하는 흐름이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삽입정렬에 관한 C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옷, 다섯 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했고요. 다섯 개 초기 값이 소팅되지 않은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I하고 J하고 K가 정수형 변수로 선언되어 있고요. 자, for loop 보겠습니다. for loop 안에 for loop가 있죠. 바깥에 for loop는 키값을 뽑아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섯 개 원소니까, 보시면 1부터 4까지. 자, 인덱스 0은 뭐냐면 이미 그룹 A에 속한 거죠. 그래서 1부터 4까지. 그래서 키는 EI 이렇게 해서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키를 이제 삽입하기 위해서 내부 순환 구조. J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요. I-1부터 0까지 합니다. 0까지. 감소하면서. 그래서 이 J가 키하고 비교했을 때 키가 만약에 크거나 같으면 뭐더 이상 할거 없이 현재 위치에 키값을 넣으면 되죠.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함이 for loop를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EJ 플러스 1은 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EJ가 더 커요. 그러면 위치를 바꿔줘야 되죠. EJ 값을 EJ 플러스 1에다가 바꿔주고 J는 이 루프에 의해서 하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삽입정렬이 이루어지고요. 삽입정렬이 이루어진 배열을 출력할 때는 자, I는 1부터 5보다 작으니까 4까지 EI 값을 십진수로 찍고 탭만큼 띄우고 맨 마지막 줄에 줄을 바꿔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경우를 볼까요? Public Class 한 다음에 Chapter 영어 Underline Section 04 클래스 이름이죠. 이 자바 프로그램의 파일 명이기도 합니다. 자, 메인 메소드가 있고요. 자바에서는 배열의 초기 값을 준 다음에 배열의 크기를 쓰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절정이 되죠. 그래서 이는 인티저 배열인데 95, 75, 85, 150 이렇게 다섯 개 원소를 가지고 있죠. 인티저 ij 키는 똑같이 선언하고요. for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c하고 다 동일합니다. for 바깥쪽에 i에 관해서 안쪽에 j에 관해서. 그래서 바깥쪽에 i가 1부터 4까지 바뀌는 동안에 그거를 이용해서 키값을 뽑죠. 그래서 그 키값하고 그룹 A에 있는 값을 비교합니다. I-1부터 0까지 감소하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EJ가 키값하고 비교했을 때 키가 크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EJ 플러스 1에다 키를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EJ를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EJ는 EJ 플러스 1로 값을 밀어넣어 주죠. 이게 반복이 끝나면 이제 삽입 정렬이 끝나고요.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역시 for loop를 이용합니다. for 0부터 4까지 다섯 개의 원소에 대해서 자바에서는 system.out.print를 사용하면 출력할 수 있다고 그랬죠. print, ei 그리고 탭을 이제 공간 띄우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가서 줄 바꿔줍니다.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하면 자바로 작성된 삽입 정렬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